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어스케이커 디바이스의 블룸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어스케이커 디바이스의 이펙터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잘 몰랐던 브랜드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평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크게 기대 없이 만난 브랜드인데 보석 같은 브랜드였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오늘 말하는 이 블룸스 같은 경우는 기타 연주자들보다 베이스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샘플들 같은 경우도 공식 홈페이지에도 기타 샘플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베이스 샘플이 먼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샘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베이스 연주자들이 이 블룸을 가지고 연주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을 했어요. 베이스 페달이 아닌가. 근데 기타에 물려봤더니 사운드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좋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베이시스트들한테 그냥 다 주긴 아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터라는 거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블룸스는 클래식 스크리머 회로를 계승하면서 독특한 음색을 가진 올 아날로그 트라이모드 소프트 클리핑 오버 드라이브입니다. 어스케이커 디바이스의 플럼스 스몰 시그널 슈레더의 대부분의 특성과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두 배의 게인과 더 깊은 베이스 응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역시나 멋진 귀여운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세 가지 클리핑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칭형 LED 클리핑, 클리핑 없음, 비대칭 실리콘 다이오드 클리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팬더고요. 좋잖아. 좋습니다. 이 소프트 클리핑 드라이브 페달 중에서 가장 힘이 센 페달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 막 쏟아지는 게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크리미한데도 굉장히 힘있게 맞아요. 몰아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모드마다 볼륨 밸런스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고 볼륨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비대칭 실리콘 다이오드 클리핑 볼륨은 제가 또 조절을 할게요.
이게 페달이 이 여섯 줄을 모두 쳤을 때는 굉장히 풍부하고 맞아요. 두터운 저음이 느껴지고요. 한 줄 한 줄 솔로를 연주할 때는 또 단단한 중음 역대가 이제 느껴져서 굉장히 매력 있다. 이 다른 이펙터들에서 조금 기대하기 힘들었던 그런 풍성한 저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만 쓰면 정말로 솔로를 할 때도 그렇고 리프를 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저음이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톤을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하이가 좀 살아날까요? 뭐 볼까요? 공격적이어서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소리 땜이 완전 다르죠. 그죠? 게인을 많이 줄여서 많고 저는 이거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리의 날섬과 어떤 그 기타를 가지고 팍 펀치하는 게 제 네. 생각에는 약간 진짜 이거는 기타의 연주가 좀 뽐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그 인스트루먼트 음악, 그러니까 네. 연주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그 내가 어떠한 곡이나 이런 데서
기타가 확실히 좀 메인이 맞아요,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메인도 아니고 기타가 그냥 다 이끌어가는 그죠. 그런 거에서는 그 사운드가 묻힐 일도 없고 기타의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댐핑 그리고 어떤 그 영역에서 치고 나와야 되는 그 영역까지 다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고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주할 때도 이 민감도도 굉장하고 다이나믹스도 엄청 커서 연주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쓰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밴드 그러니까 그냥 팝 씬에서 쓸 수는 있는데 네? 내가 봤을 때 조금 기타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할 것 같고 그 밴드 음악에서도 내가 이제 리드 기타 내가 퍼스트 기타하고 내가 뭔가 솔로도 많고 어떤 주력된 리프를 많이 친다고 했을 때는 절대로 사운드가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블룸스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어떠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드릴게요. 전 한 주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같이 쓰자. 베이시스트들한테만 주기에는 너무 좋은 기타 페달 물론 이 기타 페달이 베이스 페달보다 훨씬 많지만 그죠. 욕심쟁이 같은 소리일지 모르겠지만은 워낙 잘 만들어 놓은 페달이기 때문에 베이시스트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는 이유도 알겠지만 기타리스트들이 써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정말로 유니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베이스 저희 베탑 에서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높은 퀄리티를 갖춘 페달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어스케이커 디바이스의 이펙터들을 만나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이펙터들도 꼭 한번 소개시켜드릴 네.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